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절대로 외교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애들은 다 띵자포 쓰는데 내 폰은 오다클라스 실화임? 고딩대만 에바세바 찬치꽁치 오직 공부할 거니까 폰 바꿔주기란 약속 지키는 부분 빼박했듯 반박불가. 이것은 현재 한국TV 광고의 한 대사입니다. 여러분은 이것들 중에 몇 개나 알아들으셨나요? 만약 다 알아들으셨다면 당신은 핵인싸이십니다. 여기서 핵인싸란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이라는 인싸 더위 핵, 즉 인싸 중에 인싸, 중심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제 한글이 된 11년 만에 찾아온 최대 위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리고자 함입니다. 이것은 분명 저의 위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제 나이 4살 때부터 8년간 열심히 한글을 배운 결과 지금은 아무도 제가 이것에서 나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걸 모를 정도로 유창하게 한국말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즘 심취해 있는 방탄소년단의 팬카페에 들어가 보면 댓글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읽을 수 있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저의 인생 위기이며 오늘 저의 주제인 신조어입니다. 그중 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신조어 때문에 생기는 한글 파괴로 인한 마음의 파괴입니다. 지금의 10대들이 신조어를 쓰는 이유는 스스로 어른 세대와 차별하고 자기들만의 소속감을 확인하려 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조어를 쓰는 게 마치 유행의 선두주자인 것처럼 입에 붙여 옮기면서 말장난으로 시작했던 것이 비방에 인신공격 등 언어폭력으로 이어지고 결국에 세계인이 인정한 최고의 국자 한글을 파괴하고 있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가끔 저희 어머니께서는 TV를 보시면 제게 쟤는 모르니? 라고 물으십니다. 아니 어머니, 제게 한국말을 물어보시라니요. 이렇듯 요즘 인터넷이나 TV 속에는 부모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그런 돌연변이 한국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언젠가는 국어사전보다 신조어사전이 더 출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예전에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지금은 제가 한국인이란 것을 알고 저를 부러워할 만큼 현재의 한국은 예전에 그 한국이 아닙니다.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빠르고 쉽게 한국의 문화를 배우기 위하여 한국에 관한 미디어를 많이 찾아서 봅니다. 그런데 한국의 미디어 안에는 한국인들도 모르는 한국어가 무분별하게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한국어 사용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분명 어린 세대와 어른들의 소통 단절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한국어가 세계로 퍼지는 길도 망칠 것이 명백합니다. 여러분, 꼭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써야만 핵인싸가 되는 걸까요? 오늘의 당신은 그럴지 모르지만 내일의 우린 절대로 아닐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말, 한국어를 잘 보존하고 지켜서 미래에는 세계인들의 핵인싸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